자, 자미니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ravel이 아니고 travel. Travel. To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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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ingapore. To Singapore. 의 뜻은?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싱가포르로. 오케이, 그래서 to Singapo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러면 질문은 어디로 너는 여행 갈 예정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뭐라고? Where?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했더니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인데 여기 조심해야 될게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Be going To. to.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I'm going to Singapore. I'm going to Singapore. 이건 무슨 뜻이요? 나는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다. 그래요? 가는 중이다. 싱가포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뒤에 Be going to 뒤에 무엇이랑 어디? Travel 뜻이 뭐야? 트러블 여행. 여행? 여행. 물론 여행이란 뜻도 있지만 여행 가다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여행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여행 가다란 뜻으로 쓰인 거야. 여행이요. 여행 가다란 뜻으로 쓰였다고요.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해. 단어 할때 얘기하고 또 얘기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내는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없는 뜻이 되고 뭐뭐 할 예정이다란 뜻이 된다고요. 얘까지 합쳐서 여행 갈 예정이다 돼서 미래의 계획을 표현하는 표현이고, 그 반면에 얘는 I'm going to, 다음에 to Singapo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얘는 진짜 고의 뜻, 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고,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뭐말 예정이다. 뭐 어디 어디 가는 중이다. 뭔 소리 하냐 도대체? 어? 고의 뜻이 뭔데? 보호하다. 그러면 고잉은? 가는 중인 가는 몇 거. 번에 얘는 몇 번? 어떤 사람? 가는 중인 사람. 무엇? 이름. 무엇? 가는 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의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란 뜻의 이름 시가 되기도 하는데 얘는 지금 가다란 뜻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누가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야? 누가 다가 여기까지 있어. 여기까지 여행 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다고. 여기까지 to까지도 똑같이 생겼다고. 어? 근데 여기는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얘는 여행 갈 예정이다 라는 뜻이고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아니 이거 도대체 몇번 얘기해야 돼?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냐에 따라서 Be going to의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몇 번이야 얘기합니까? 뭔 I'm going to 싱가포르가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라는 뭔갈 예정이다야. 난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다라는 표현은 읽어보세요. I'm going to go to Singapore.
얘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겠지. 고의 뜻이 뭐야? 가다. 어? 그러면 be going to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뭐뭐 할 예정이다 란 뜻이라고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럼 I'm going to go to Singapore가 무슨 뜻이라고? 나는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다. 어? 다음번에 또 안 가르쳐줘. 네. 오케이, 계속해서 I'm excited. I'm excited. 나는 신났다. 오케이, excit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어떤 시 excited 뜻이 뭔데? 신난. 신난.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 너는 신난. 네? 어떤 너는 어떻니? 나는 신난다 아닙니까? 너 어때? 나 신나. 너 어떻니? 영어 표현. 뭐? 몇 번이나 합니까 이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I'm excited. I'm excited. 여섯 가지 질문 아니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헤이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또는 어떻게 여기서 어떤 excited의 뜻이 뭐? 신난. 어떤 신난.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앞에 비동사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썼고요. 어떤지 물어보고 싶으면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했던 거를 왜 계속해서 똑같이 계속 10번, 20번 설명해줘야 됩니까? Be going to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신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신지에 따라서 Be going to의 뜻도 완전히 달라지고 Excited의 뜻이 신난 다음에는 Excited의 뜻이 만약에 신난다라는 뜻이었으면 나는 신난다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했겠고 응?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왜 뜻은? 너는 좋겠다. 그러나 너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오케이 그래서 good for you 는 뭐 잘했다고 칭찬할 때도 쓰고요 잘 됐구나 라고 할 때도 쓰고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carefu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겠죠? 영어 표현은? Should be in Singapore. 얘 도대체 어디 갔어?
누가 다 누가 누가 다를 맨날 누가니로 만들면 돼요. 자,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일단 6가지 내가 그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뭔지 생각해서 앞으로 보내면 되고, 케어풀, 조심하느니까 어떤. 그다음 첫 통화 만들었어, 그래. 그럼 두 번째 통화.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면 그거는 뭐야, 맨날. 세 가지 방법,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에 따라서 그 규칙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기동사. 슈드 뜻이 뭔데? 어? 슈드 뜻, 물론 비 동사도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슈드가 있지 않냐 이거? 뭐뭐 해야 하면 단어 할때다 했다 슈드가 양념씨라고.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비동사라면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그 R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R 없는데 뭐? R 대신 뭐가 있어? 왜 B가 있어요? 양념씨 뒤에 반드시 하듯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어?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스윙 뜻이 뭔데? 수영하다. 어? 얘 양념씨. 능력을 얘기하는 양념씨. 의무를 얘기하는, 해야만 한다고 얘기할 때 쓰는 양념씨. 미래 얘기할 때 쓰는 양념씨는 뭐야? 뭐뭐 할 것이다? 뭐다 까먹습니까? 어? 이거 처음 봐요? Will, can, should. 그 다음에 너 이것도 만나봤어, 이거. 읽어봐, 이거. Must. Must. 처음 봐요, 이거. 이 should랑 비슷한 뜻. Will, must, can, should. 또 얘도, 양념씨 얘도 만나봤어. 읽어봐. May. 이다 양념씨들이잖아, 양념씨들. 그래서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How should be in Singapore? 도대체 얘는 어디로 없어졌냐고. 여기에 U가 I로 바뀌겠지. 슈드는 내가 그래서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물어봤어.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얘가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얘도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라고 묻겠냐고요. How should I do? I be in Singapore? 아니 뭐 배웠던 걸다 처음부터 새로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How should I be? 내가 어때야만 되니? How should I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했더니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시 캔. 아, 양념시 should. 그 다음 문장. Why? Why? 뜻이 뭐야? 왜? 왜 뒤에 생략된 말은 뭐야?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그럼 why 뒤에 생략된 말 똑같이 영어로도 쓰면 Should I be in Singapore? 얘는 어디 갔어? 아, careful. 그래서 뭐라고?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원래 문장은 뭐다?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영영 씨 shoul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네, 뜻은 거기에 규칙 몇 가지의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룰들과 규칙들과. 오케이. 여기에 거기에는 뭐 대시고 왔어? In Singapore. 그렇죠.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그래서 이 표시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 자, 여덟 번씩 얘기했는 건 기억해라. 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경우에 표시하는 거고, 우리말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우리말에는 항상 어떤 시가 아무리 길더라도 항상 앞에 있지만, 영어에서는 지금처럼 in Singapore 두 단어가 어떤 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어떤 시가, 어떤 시는 항상 꾸며주는 말이 필요한데요? 꾸밈을 받는 대장이 필요한데요? 규칙들이잖아, 규칙들. 네. 규칙들은 규칙들인데 어떤 규칙들? 싱가포르 규칙. 싱가포르에 있는 규칙들. 그러면 이건 이 문장은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싱가포르에 있는 규칙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싱가포르에 있는 규칙들. 그러면 얘는 어떤 신고고 얘는 그 꾸밈을 받고 있으면 누가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대장이야? 1번. 얘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고 Some rules in Singapore의 뜻은 무슨 뜻이고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우리말로 확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다시 말해 그는이야, 그녀는이야, 그것은이야, 그것들은이야. 그것들은. 그럼 다시 돌아가서 Some rules in Singapor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they is야? 어? they is야? 참이나 뭔 소리 하냐 너 도대체. 응? 돼요. Different의 뜻은 다 뭐뭐 다른. 다른이야 다르다야. 다.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사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고 앞에 비동사가 필요한데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다시 말해 그것들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R가 있다고요. 여기에 절대로 싱가포르 보고 싱가포르 is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싱가포르는 in 하고 합쳐져서 어떤 규칙들, 싱가포르의 규칙들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 그러면 it이야? they야? they.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are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의 뜻은? 그 규칙들이 무엇이니? 그 어떤 규칙들은 무엇이니요? 싱가포르에 있는 규칙들. 아, 다. 그러면 what are the different from rules? from까지 있어야 돼요? 그 다른 규칙들은 뭔데?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오케이, different 뜻이 뭐야? 다른. 그럼 다른 규칙들은 뭐야?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는 생략, 다음 읽을 문장은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일단 그대로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Okay, don't drink soda.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In the subway. 이 뜻은? 소다를 먹거나 먹지 말아라. Drink 뜻은? 마시다.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지하철에서.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지하철. 여기 지하철이 생략됐습니까? 이 뜻이 뭐야? 먹다. 근데 여기는? 먹지 말아라. 드링크 뜻이 뭐야? 마시다. 근데 요렇게 하니까 뭐 됐어? 마시지 말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겠어? Don't drink or don't eat.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됐습니까? 네. 그럼 지하철에서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결국? 음료수랑 과자. 아, 먹으면 돼? 싱가포르에서? 음료수랑 아니요. 과자 먹으면 돼? 아니요. 물밖에 없겠네. 아?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And don't feed birds.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In the park. 이 뜻은? 그리고 새들에게 밥을 주지 말아라. 공원에서. 오케이. 계속.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정말로 그 밖에 다른 다른 규칙은 또 한국과 다른 규칙 없니? 그랬더니 대답이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Don't forget. 게이트가 어딨어? Don't forg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To flush the toilet. 이 뜻은? 잊지 말아라. 그 변기물을 내리다. 잊지 말아라. 변기물을 내리다. 변기물을 내리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아니요. 어? 변기물을 내리다. Flush 뜻이 뭐야? 물? 내리다. 물을 내리다였어. 예.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뭐 있어? 투. 그러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네 가지. 뭐뭐뭐? 물을 내리는 것.
물을 내리기 위한 물을 내리기 위하여 오. 어 물을 내려서 오.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려 지금? 내리는 것.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우리말로 뭐가 돼? 물 내리는 것. 다시 말해. 그러면 to flush the toilet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It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Okay. 그거 뭐? To flush the toilet 하? 는 것. 는 것.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애 뜻은?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페이의 뜻은? 지불하다. 지불하다.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Have to의 뜻은?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라 했어. 네.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무슨 시야? 양양시. 오케이. Okay. A fin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벌금.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질문? 무엇을 너는 지불해야만 할 것이니? 너는입니까? 아, 내가. 오케이,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만 합니까? 영어 표현? What? I will have to pay. 어디가 틀렸게? Will I 얘는 얘가 됐고 네. 얘는 얘 탄원과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What will I have to p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Pay I pay 라고 물어봤더니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 will What will I have to pay?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뒤에 생겼던 말은 이란 말이 생략됐고 이건 뭘까요? If 오. you 잠시만요. Flush 뜻이 뭐야? Flush 물을 변기 뭐래 물을 내리 무슨 시? 하다 시 안에 뭐 들어있어? Do 그럼 If do. you Don't 그렇지 Flush the toilet 오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다면이 뭐다? If you don't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If you don't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If you don't flush the toil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자세한 정보 알려줘서 뭐라 그래? Oh, thank you. 고마워.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은 해설이죠? 네. 예, 수고했습니다.